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 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 새 부채가 더 늘었고 재무 위험 기관들마저 부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.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58%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체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고 이자 비용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는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,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등의 결과로 풀이됩니다.